안녕하세요, MJ입니다. 종종 혼자 여행을 다니다 보면 혼자 여행 다니는 거 외롭지 않냐, 무섭지 않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혼자 여행을 하면 굉장히 좋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시작할게요. 첫 번째, 제 맘대로 모든 걸다 정할 수 있습니다. 숙소, 여행지, 일정 다제 맘대로 할수 있어요. 저의 취향과 기분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온전히 나만을 위한 자유로운 여행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행을 하다 항상 컨디션이 좋으면 좋지만 가끔씩 뭐 살짝 몸살기가 있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. 동행이 있으면 내가 아프면 그 사람도 나를 신경 쓰느라 여행에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혼자 있으면 물론 혼자 아픈 건 언제나 슬프지만 그래도 저의 기분에 맞춰 일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. 두 번째, 나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. 유명한 관광지나 맛집 이런 곳을 다니면서 여기가 되게 유명한데 나는 왜 유명한지 모르겠어. 이것보다 오히려 안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지 않은 저기가 더 좋은데 라든지 아니면 맛집에 가서 먹어보고 여기 되게 맛있다. 내가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구나.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. 라고 하면서 나의 취향과 호불호를 더 뚜렷이 알수 있어요.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알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낯선 환경과 경험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요. 혼자 다니면 모든 걸다 혼자 해야 돼요. 기차 예매라든지 숙소 예약, 일정 등등 모든 걸다 온전히 나 혼자 다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도 내가 다 해야 되고요. 혹시나 내가 기차를 놓쳤다 하면 재빨리 다른 이동 수단을 찾아야 되고, 만약에라도 여권이나 아주 귀중한 걸 잊어버렸다 하면 더 재빨리 해결 방안을 찾아야 돼요. 그래서 이 과정에서, 아, 기차는 그래도 뭐 1시간 전에는 가야 되는구나. 귀중품 관리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. 이럴 땐 저렇게,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나만의 삶의 노하우가 생깁니다. 마지막 네 번째, 성취감인데요. 이 계획이라는 게, 특히 여행은 제 계획대로 잘 흘러가지 않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, 뭐, 단순히 내가 비행기를 타서 도착을 했고, 숙소에 잘 도착을 했구나라든지, 오늘은 여기 여기를 갈 계획이었는데, 잘 갔다라든지, 혹은 길을 중간에 잃었어도 결국엔 그곳을 향해 도착했을 때, 아, 내가 중간에 헤매고 길을 잃었지만 그래도 잘 도착했다라는 그런 성취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어요. 그리고 나 스스로 굉장히 대견하기도 하고, 내가 정말 이 모든 걸나 혼자 하는 거야? 완전 거창하진 않아도 그래도 소소하게 나 자신에 대한 칭찬을 하게 되니까 성취감이 생깁니다. 오늘은 혼자 여행하는 거에 대해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. 마지막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, 꼭 여행을 혼자 하더라도 어쨌든 안전이 최고입니다. 혼자 여행하면 아무래도 더더 안전에 유의하셔야 됩니다. 꼭 어두워지기 전에 숙소에 돌아가시고요. 안전하고 건강해야 우리가 더 많은 여행을 할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안전 꼭 주의해 주시고, 저의 영상을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. 답변을 꼭 달아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